지난 시간 만주사변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야욕을 드러냈던 일본이 외몽골에서 소련과 만났습니다. 지상에서는 소련군이 승리를 거뒀지만 공중에서는 일본군이 약간의 우세를 차지했거든요. 자, 2차전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소련군이 압도적인 물량을 준비를 했지만 정신에서는 일본군이 승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기자치향 교수님과 태상호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관동군이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가 관동군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제 공격을 할 때 대부분 자신들이 가진 가장 우세한 전력을 투사를 하죠. 관동군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항공기였습니다. 항공 전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6월 23일 날 관동군은 항공기 폭격 계획 명령을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크게 터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월경에서 잠깐 작전하는 국경 분쟁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격을 하겠다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쿄 일본 대본영 육군참모본부에서 항공기 폭격은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으니까 절대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절대 반대라는 표현 사실은 일본 대본영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보 자체도 스스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전보를 보냅니다. 근데 관동군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냐. 탐색 폭격은 국경 방위에 의한 전술적인 행위로서 관동군 사령관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들어가 있다라고 강행할 것을 또 표명을 합니다. 이건 그냥 하극상이네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일본군 하면은 명령에 죽고 살고 뭐 이런 존재들이라고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군을 보면 약간 뭐 그 콩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이 역사상 관동군은 일본군의 이 합집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6월 27일 날 일본군이 드디어 항공기 19대를 동원해서 소련의 탐색 비행장에 이 폭격을 하게 돼요. 벌써 공격은 벌어졌고 그리고 총참모부의 의견이 무시됐는데 이제는 그냥 놔두면 더 큰 공격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쇼와 천황에게 대명을 받아요. 천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천황도 그렇게 뭐 크게 만들지 마, 일 만들지 마. 이 이야기를 듣고 특사가 적의 근거지에 대한 이 항공 공격은 금지한다라는 그런 특명, 참모 총장의 특서를 가지고 만주국의 수도 신경으로 도쿄에서 29일 날 급파가 됩니다. 출발을 하게 돼요. 정말 말 안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폐하의 명령이야 하고 가지고 간 거네요. 그런데 관동군은 계속 어떤 생각이냐. 아니 이런 사소한 것까지 천황 폐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현지 사정을 모르는 대본영이 자꾸 이러는 사이에 침공했던 소련군하고 왜 몽골군이 후퇴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무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지금 빨리 공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저런 의견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6월 30일 날 23사단의 사단 작전 명령이 하달이 돼요. 네. 일본군의 원래 작계는 조금 하라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주력 부대가 서안으로 도강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소련군의 테러를 차단하고 그동안 기갑 부대가 남하를 해서 홀스텐강에서 소련군을 선별한다는 것이었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작전을 실행하려고 실무를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부교 자체가 전차가 도강을 할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없는 부교였어요. 그런데 작전은 전차가 서안으로 넘어가는 작전을 짜놨죠.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전차들은 서안으로 못 넘어가고 보병만 넘어가요? 네. 보병과 보병을 지원할 수 있는 포병 그리고 공병대 일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안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다른 부대 야스오카 지대에서 일부 보병 부대들을 왜 전차가 못 넘어가니까 그만큼의 전력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네. 그쪽에 일부 병력을 보충을 받아서 이제 도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스오카 지대는 그러니까 동안에 남겨져 있는 야스오카 지대의 주력 부대는 이 전차 3연대, 4연대
64연대 등의 부대가 전개를 해서 작전을 하게 된 거죠. 즉 원래 짰던 작전하고 실제 실무로 들어가서 작전을 해야 되는 그 작전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전차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차가 못 건너가는데 작전을 감행한다고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작전이 전개가 되는데 7월 2일 날 23사단의 주력, 그 주력부대죠. 세계 보병 연대와 포병 1개 대대가 하라강 도강에 도하를 하는데 성공을 네. 하게 돼요. 그리고 외몽골군 6사단과 교전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첫날이잖아요. 네. 사실상 말이 교전이지 외몽골군은 일본군을 보자마자 도주합니다. 혹은 작전상 후퇴를 해버려요. 그렇죠. 외몽골군이 상대할 만한 전력은 아닌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뭐 그다지 아직까지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소련군이 올 테니까. 그렇죠. 첫날 작전은 이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죠. 문제는 예. 근데 문제는 다음 날 소련의 이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투죠. 예. 네. 그런데 전투가 진행이 되면서 일본군이 최초로 전차를 동원한 야간 기습 작전을 실시합니다. 야간 기습을 했다고요? 예. 이 전투 이전에는 사실은 기갑 부대가 야간 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보여야 쏘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최초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네. 전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황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 3전차 연대가 중전차를 동원해서 이제는 주간에 정면 공격에 나섭니다. 네. 네. 하지만 소련군이 기갑 전력도 세고 포병 전력도 셌죠. 그래서 당연히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4일에는 오히려 소련이 공세를 하고 일본군이 방어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 전선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주코프가 들어오는구만. 자, 그러면 소련군 준비된 자동화 기계화 부대 출격해서 반격에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짜 전투는 소련군의 준비된 전투는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코프 장군의 생각은 일단 하라강 동쪽에 이제 외몽골군과 소련군이 포진해 거기는 이제 진지 방어를 한다. 네. 그래서 방어를 하고 있는 동안에 북쪽에서 도하에서 공격하는 일본군 주력을 경멸하면 자연적으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북쪽에 주로 기갑 여단과 장갑차 여단, 그다음에 보병 일부 부대를 북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죠. 그래서 먼저 기갑 여단과 장갑차 여단을 투입해서 일본군의 진출을 막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말씀하셨듯이 일본군이 전차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소련군의 반격에 일본군이 이제 공격하다가 방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소련 주코프 장군이 보병까지 투입을 해서 오히려 하라강을 도하해서 역포위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 그 24사단이 봤을 때 오히려 역포위 당해서 전멸당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제 다시 하라강을 역으로 도하해서 후퇴를 하게 돼서 후퇴를 해서 다시 이제 기본 그쪽 그 기갑 부대와 함께 동안에 있는 부대만 공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안 쪽에서는 일본군이 계속 이제 기갑 부대를 투입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일본 그 지침이 기갑 부대를 양성한다는 목표에서 이 부대를 철수를 시켜버려요. 이거 이름은 안 된다. 예, 기갑 부대를 보존해야지 예, 전투에서 완강히 정하니까 철수시킨 상태고 그 다음에 24사단 주력도 지금 하라강을 다시 역도화해서 다시 철수하는 지경에 생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서안이 상당히 높잖아요. 50m 정도에 소련 포병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철수하는 부대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하게 되죠. 근데 사실 포병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곡사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 같은 경우는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격을 하고 관측 장교들이 나가서 그걸 보고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건데 사실 저 지형은 나무도 없어요. 네. 산도 없고 N쪽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직사포로 때려요? 직사포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그 엄청 그 타격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23사단도 그런 폭격에 버티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사단이 한 5천여 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소련군의 포병이 얼마나 그 격렬했냐 하면은
주간에는 일본군이 기동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철수를 하더라도 야간에만 기동을 하고 그래서 야간에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엄청난 화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23사단이 물러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심의 일격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뭐 사정이지만 약포 82문을 동원해서 준비 포격을 한 뒤에 보병의 공격이 7월 23일 날 이루어집니다. 보병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준비 포격을 하고 그리고 일본군 보병이 일본군이 잘하는 돌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소련군은 기계화돼 있는 보병 전차 합동 지금 방어 라인인 거고요. 게다가 포병 화력은 소련군이 더 셌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벌써 답이 다 나왔는데 당연히 소련군의 어마어마한 포격 세례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재고지, 위에서 보이는 고지에서 정확하게 때리는 그 포격을 일본군은 막아낼 수가 없었죠. 결국 일본군이 선택한 마지막 이 공세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네. 소련군이 못 보는 야간에 소부대로 기습 돌격을 하자. 그래서 몇몇 차례 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전과는 생겼지만 25일경이 되자 일본군 사상자가 5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관동군 사령관은 야, 이 정도면 안 되겠다. 거의 이거는 공세 종말 정도에 와 있는 상황 같다.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방어 진지를 축성하라. 즉, 이 교착, 전선이 교착화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교착화됐다라는 것은 우회 기동을 하고 있는 소련군의 전차 부대가 있기 때문에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소련군도 완전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련군도 36사단밖에 없었고 이제 몽골 기병사단은 그렇게 전투력이 강하지 않고 기갑부대 장갑쳐도 더 아직 증원이 안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포위 섬멸할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방어 진지가 그래도 강력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방어 진지의 전면이 4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방어 진지와 중요한 거점이 소련 포병의 유효 사정거리 아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이 뚫려 있어서 적이, 그러니까 소련군이 언제나 포위하거나 우회하기가 쉬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악의 방어 진지가 펼쳐져 있는 거였어요. 주코프 입장에서는 자 이제 우리 이 정도면은 쟤네들 포위 선멸하고 오히려 더 밀어붙여서 만주도 한번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상황이다라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네. 주코프 사령관이 최초에 뭐 3개 사단과 기계화 여단 이런 것들을 증원 요청을 했잖아요. 결국에 7월 달에 그 병력들이 도착을 합니다. 네, 도착하면서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소련에서는 당시에는 57군단 사령관이었거든요. 주코프 사령관이. 근데 1 집단군으로 승격을 시켜요. 이 집단군 사령관이고 이 군단과 집단군은 어떻게 틀리냐면 군단 같은 경우는 내가 군단장이면 군단은 보병인 거예요. 육군인 거예요. 그래서 육군 자체만 내가 지휘할 수 있고 만약에 공군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집단군 사령관 된다는 것은 그 공군에 자기가 완전히 그 지휘권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36사단밖에 없었는데 57사단과 82사단이 도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1 기갑 여단, 탱크 여단이 하나 더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병 이런 것들이 많이 도착을 하고 몽골군도 또 일개 사단 증원해서 대략 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에서 3배 정도의 전투력이 보강이 됐죠. 7월 정도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사실 소련군은 이렇게 많이 왔는데 공격한다는 그 표시를 내면 일본군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련군은 일부러 우리는 공격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방어만 한다는 것을 이제 가짜 정보를 유출을 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 원래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 암호화를 쓰게 돼 있어요. 네. 암호를 해서 해독해야 되는데 소련군이 일부러 평문으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식수가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일본군이 받아봤을 때 아니 그전까지는 암호인데 갑자기 평문으로 가끔씩 오니까 소련군이 이게 시간이 암호화의 시간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가짜 정보를 유출하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소련군이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유출했고 그러니까 진지 보강에 우리는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유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련군은 주코프는 양쪽 포위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고급 장교들을 보내야지 정보 판단을 하잖아요. 보낼 때도 병사 옷을 입혀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간단히 병사 정도 관심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정찰을 시키고 또 그 많은 병력들과 전차 장갑차들이 도착을 했잖아요. 예. 이거를
그 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진출시키려면 아무래도 일본군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간에 이동을 안 시키고 야간에만 이동을 시켜요. 근데 야간에 이동을 시켜도 알 수가 있죠, 사실. 네. 왜냐하면 전차 차량들이 가게 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동 시간에는 일부러 그 소련 항공기들을 그 운행을 시켜요. 그럼 소련 폭음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공중에서 나는 소리인지 진짜 이걸 모르잖아요. 이 정도로 기도 비닐을 유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일본도 모르겠어요. 눈치를 챌 법도 한데 네. 그건 또 아니네요. 네. 굉장히 철저하게 움직였네요. 네. 사실 일본군에서도 일본 중앙참모부에서는 그 규모를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소련에 주둔하고 있던 그 무관이 마침 그때 이제 그 관동군 사령부를 거쳐서 일본 중앙으로 이제 이렇게 귀국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시베리아 철도 같은 철도를 타는 거죠.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역마다 보니까 엄청난 탱크 뭐 장갑차 보병 부대들이 이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동군 사령부 가서 관동군 사령관한테 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조심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관동군 사령에서 그거를 무시를 하죠. 야, 뭐 너 겁주려고 하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본토로 가가지고 참모본부에 또 이 사실을 보고하는데 네. 그런 어떤 뭐 그런 뭐 진취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먹물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겁이 많아 이러면서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촛불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주코프 장군의 그런 구체적인 계획. 또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코프 장군은 일본군 진지선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건 물론이고 양 측면에서 강력하게 타격을 해서 일본군을 하라강 동쪽에 그러니까 외몽골이 주장하는 국경선 내로 몰아넣어서 섬멸을 포위해서 섬멸하는 그런 작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정면 공격은 2개 저격 사단 그리고 기관총 1개 여단. 포병 2개 연대 등을 동원해서 정면은 보병과 포병이 공격을 하고 남북 양익은 포위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쪽에는 기갑 부대들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기록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가장 사실과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기록만 봐도 두 배. 전차 및 기갑 차량은 800대 이상. 준비를 하고 있었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양군의 전력차가 아주 많이 나게 된 거죠. 예, 반면에 일본군도 또 생각이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한 방어 계획은 공격을 해오면 일본군 진지 깊숙이 끌어들인 후에 공격 부대가 이 소련과 외몽골군의 이 양측 측면을 호위 공격을 해서 섬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군의 계획 자체는 대부분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 방어 진지가 튼튼하면 네. 그리고 병력과 화력이 충분하면 일본군의 작전도 나쁘지 않았겠죠. 근데 사실은 일본군 방어 진지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진지와 진지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데 그 거리가 넓은 데는 6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4km, 6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방어 진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철체 혹은 뭐 철조망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미비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의 약 3분의 1 정도뿐이 조성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결국 8월 20일 날 소련군의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일본 육군의 사령관의 위치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 군사령관이 즉각적으로 전투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전선에서 200km 떨어진 하이라월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진짜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정신을 차려서 언제 전선 부근으로 사령부를 옮기나 네. 3일 뒤인 23일이 돼야지 사령부가 전선 부근으로 이동을 합니다. 본격적인 전투는 새벽 5시 45분에 시작이 됐어요. 일본군의 이 포 진지에 맹폭격을 시작을 하고 폭격기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폭격기 150대 정도가 동원이 돼서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육군의 최일선 진지, 예비대, 포병 진지 같은 전략적인 표적에 대해서 공격이 개시가 되죠. 계획대로
일단 전면 공격은 물론이고 남북의 집단이 양익을 포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1939년 만주의 주도권을 두고 대치하던 소련과 일본 관동군은 노문 안에서 대규모로 충돌한다. 일본 관동군은 보병과 전차를 동원해 기동전을 펼치지만 소련군 포병에 의해 차단된다. 관동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주코프 장군은 예하 소련군 부대에 역습을 지시하게 되고 이후 소련군 병력이 관동군의 측면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하면서 포위망을 펼치기 시작한다. 총리의 부조명은 아주 은밀하게 양익의 전차 부대를 보강한 주코프의 소련군이 휘슬과 동시에 양쪽을 포위하면서 들어가는 이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일본군은 방어 기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황. 지금 이제 소련군은 밀고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북쪽에 이제 동그랗게 된 것이 후이고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후이고지에 일본군이 한 800명 정도 주둔하고 있고요. 이게 구제 전투 지역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북부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돌파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게 남쪽군이죠. 남군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소련군 새로 증원된 57사단. 그다음에 탱크 1개 여단, 그다음에 장갑차 1개 여단, 그다음에 외몽골 1개 기병 사단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남쪽이 약간 주공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남쪽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남쪽이 주공이고 중간은 이제 어느 정도 보조 효과, 그다음에 북쪽도 이제 포위. 그래서 양쪽에서 포위하려는 전술을 쓰고 그다음에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그 이쪽 그 본부가 있는 쪽에 예비 부대가 있어요. 네. 예비 부대가 전차 한 4개 대대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12 공정 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기동성이 있는, 그 다음에 장갑차 여단. 이 정도 규모가 예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전장 상황에 따라서 주코프 장군이 그쪽으로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이제 8월 20일 날 1일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남쪽에 상당히 진출이 빨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km 되는 정면에 1개 사단이 방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남쪽 지역은 일본 쪽으로 봤을 때는 좌익이죠. 그쪽에는 방어가 상당히 약해서 소련군이 쉽게 진격을 해서 남쪽에서 우회 포위를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한 이틀째 정도면 남쪽의 장갑 여단이 노모난, 일부 부대가 노모난까지 후방, 일본의 후방이잖아요. 거기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중앙 부대는 야 우리 뒤가 막혔대라는 소식을 들어버린 상황이 되네요. 아마 그 최초의 전투했을 때는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그 정도로 빨리 통신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는 몰랐고 나중에는 이제 알았겠죠. 근데 저기 뒤에서 나타나는 순간 그렇죠. 부대는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2일차 8월 20일 2일차 정도면 북쪽 집단도 어느 정도 공격해서 후위고지를 포위 섬멸하려고 하죠. 이제 800명밖에 안 됐고 이때 소련군과 예몽군이 한 5,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병력 사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북쪽 집단 군에는 장갑차도 있지, 그다음에 탱크도 있지, 보병도 있지. 근데 일본군은 보병 800명밖에 안 되니까 엄청난 열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일차 정도가 되면 이제 공격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 보니까 중앙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완강이 뭐 뚫리지 않고 있잖아요. 주코프 장군이 봤을 때, 그래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앙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또 우익 집단군을 보니까 굉장히 공격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북 집단군이 상당히 완강히 방어를 하기 때문에 예비 장갑차 여단과 탱크, 그 다음에 아까 212 공정 여단을 북쪽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완전히 후위고지를 포위를 해가지고 섬멸을 하고. 불과 한 2, 3일 만에 그쪽에 3분의 2 병력이 일본군이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상도 아니고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800명 중에 대략 한 500에서 600명이 한 3일차 정도면 전멸을 거의 하게 됩니다. 그냥 부대 전멸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수색대장이 한 5일차 정도 됐을 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약도 안 돼, 물도 지원 안 돼, 고립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상부에서는 후퇴라는 명령도 안 내려와 그리고 그 실제 그 일지 전쟁 일지를 보면
매일매일 옆에서 죽은 사람이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의미가 없다. 결국 자체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려서 북쪽도 철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철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북쪽의 장갑철단이 이제 노모랑까지 진출하게 돼서 네. 거의 포위가 완료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한 4일 정도에서 이제 포위 작전을 실시하게 되고, 5일차는 일본군도 이제 더 이상 우도 반격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일부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네. 와,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요. 탈출이라도 해야 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그 생각을 네. 하겠죠. 그래서 9일차 8월 28일이 되자 소련군 이 포위망이 너무너무 좁혀들어오게 되면서 심지어 이제 중앙에 있는 일본군조차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관동군은 주간에는 행동이 아예 불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이면은 포격. 네. 조금만 움직이면은 전차가 쏘고. 즉 이제는 아군 부대에 대한 구출 작전도 주간에는 못하고 야간에만 뜨문뜨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1차가 되고 육군 사령관인 23 사단장에게 드디어 포위망을 뚫고 노무남 방향으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갈 데가 있어야 퇴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듯이 노무남 방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소련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지금 다 사방이 다 소련군인데. 예, 그래서 그런 병사들의 심정을 뭐 투영하는 듯한 행동이 그날 나와요. 11일차에 남아있던 23사단 잔존 세력들이 야간에 철수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은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류탄을 투척을 하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탈출로를 뚫어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그 다음 날까지 탈출에 성공을 하느냐. 사단 병력이잖아요. 네. 탈출에 성공한 병력은 2,000여 명. 그럼 거의 90% 이상이 사살된 거예요? 나중에 뭐 한 80% 정도. 네, 네, 이 정도가 되니까 소련군과 외 몽골군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작전을 했느냐? 아예 추격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뭐 이제 더 이상 뭐 잡아서 뭐해라는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벌써 소련군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소련군은 최초의 목표가 외몽골이 경계로 했던 하라강에서 20km 정도까지 국경선을 네.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점령을 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진출을 하지는 않았다. 목적을 작전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전략적 목적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은 욕심부리지 말자. 네, 그렇죠. 그거와 함께 8월 31일, 9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1일이 독일이 세계대죠. 세계대전 시작인가요? 그렇죠. 폴란드를 전격 침공한 날짜인 거예요. 그랬더니 소련도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더 기상 키우고 싶지 않고 그 병력들을 유럽으로 다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련군도 더 이상 이제 진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양쪽의 의견이 맞아야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련도 이제 더 이상 전투를 이어나갈 의지가 없고 네. 일본은 당연히 전투를 할 의지가 없을 테니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관동군 입장에서는 23사단이 거의 전멸당했지만 네. 사실 7사단, 2사단 다른 부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관동군이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모멸적인 네. 이렇게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동군 사령부에서는 7사단과 2사단을 투입해서 다시 소련군에 대한 반격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달라. 네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옥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역사가 왜 반복되는 줄 알아? 왜?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네. 그래서 증원 부대 도착하면 소련군을 공격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본 대본영에서 상당히 심각한 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카지마 참모 차장이 현지를 방문해요. 그래서 근데 명령도 좀 애매하게 내려간 게. 전투 중단이 아니고 네. 어떤 그 병력 사용을 제한하라 이렇게 엥? 네요. 그러니까 전투는 하되 병력 사용을 제한하라 이게 애매한 명령을 내린 그러면 거예요. 뭐 연대급이면 싸워도 돼 뭐 이런 거예요? 네, 약간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중단한 의미가 아닌데. 네네, 네, 중단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카지마 이 참모차장이 이제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아마 그 일본 대본영에서는 이제 중지하라고 했을 거예요. 갔는데. 관동군 사령관이나 그 참모진들이 엄청나게 열분을 통하면서 우린 다시 반격해서 명예를 되찾아야 돼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카지마 참모총이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받았는데 이 친구들 말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죄송합니다.
어느 쪽에도 까이기 싫으니까 나 까지 마. 네. 그래서 전투 중지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기웃해버린 거예요, 다시. 네. 아, 이게 뭐야? 명령을 네. 받고 갔으면 명령을 지켜.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9월 3일쯤 돼서 네. 대본영에서 관동군 사령관에게 정확하게 전투 중지 명령을 하달합니다. 아, 했군요. 네. 해서 이제 전투는 중지가 됩니다. 네. 전투가 중지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외교 교섭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외교 교섭을 하는데 이제 뭐 소련 대사가 이제 소련에 주재하고 있던 이제 일본 대사가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결국 9월 16일 날 이제 정전 교섭이 체결됩니다. 네. 네. 양측이 체결돼 가지고 그 하루 전날 그 기점으로 해서 국경선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투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럼 소련이 전략적 목표로 삼았던 딱 거기는 뭐 달성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정전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아, 양측의 피해는 뭐 명확하게 일본 측의 피해가 컸겠네요. 자세하게 이 숫자적으로 살펴보면은 황하강 동안에 남겨져 있던 시체를 수습을 했어요. 일본군 시체죠. 그 수가 4,386구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23사단의 피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6월 20일부터 9월 15일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냐. 사상자가 17,364명, 전사자가 7,696명, 부상자가 8,647명, 생사불명이, 그러니까 즉 뭐 실종자가 네. 1,021명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다 달라요. 소련 측 기록과 그리고 일본 측 기록이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면을 다 맞춰서 어느 정도 숫자를 봐야 되는데 일본군의 전사 그리고 전사자의 숫자를 볼 때 우리가 기준점으로 좀 잡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느냐. 네. 야스쿠니 신사의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 왜냐하면 가족들이 찾아오거든요. 네. 네. 그 수가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대략 그때 당시에 편성된 그 사단의 규모와 후퇴에 성공한 숫자하고 맞추면 대략 맞네요. 대략 그 이제 2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네. 투입이 됐고 한 80% 정도가 다 사망. 그렇죠. 되겠죠. 네. 그 부상자가 치료를 많이 못 받았을 그렇습니다. 테니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와, 정말 그냥 한 사단이 그냥 전멸을 해버렸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련하고 외 몽골군의 피해도 어찌게 된 게 있는데요. 네. 공식 집계를 보면은 9,824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가 크네요. 예, 근데 이 완전히 그때 당시 전사한 것보다 부상자로 이제 후송이 됐는데 뭐 알맞는 의료 지원을 못 받아서 피해가 좀 높아졌을 것이다. 네. 이런 그 기록이 있고요. 사실 이 기록도 노무난 전투가 양쪽 군에서는, 그러니까 양쪽 나라에서는 다 승리를 해야 되는 전투였기 때문에 기록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투입된 병력이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5,000명 정도가 전상자가 생기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일본이 이번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후에 또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일본 측에서는 뭐 책임을 져왔을 것이고 소련 측에 보면 전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이 주코프 사령관에게 영웅치료 네, 한 32명 영웅 칭호를 이미 부여를 했습니다. 8월 29일 날 전쟁 위에는 그 각 사단들 부대들한테 레닌 훈장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는 어떤 그랬습니다. 다음 일본군 인사 이동을 보면 일단 대본영 그 중앙부의 어떤 그 참모 차장과 작전 부장이 전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동군 사령관과 참모장도 역시 전역을 하게 되고. 그냥 전역으로 끝나요? 전역으로 끝나요. 아, 정말 책임지지 않는 문화구나. 네, 네. 이제 관동군 사령관 갑자기 전역하니까 사령관을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패전 장수인 고마스바라 장군이 잠깐 임시로 관동군 사령관을 대리로 역임하다가 나중에 전역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최초에 그 귀환했던 스지 참모도 네. 좀 좌천됐다가 그러나 또 이제 뭐 2년 뒤에는 중앙 참모본부로 또 복귀하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처벌이 약했다고 그러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지난 다음의 일이고
네. 막 전투가 패배했을 때는 그 간동군 사령관이나 그 참모들이 실제 싸웠던 현지 지휘관들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 또 다른 예로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200명 정도 포로를 이제 돌려줬거든요. 네. 돌아왔는데 일본 대본영 육군 장관이 탈영, 탈주, 포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조살라라고 해요. 포로가 됐으니까 그렇죠. 잘못했다? 네, 탈영과 탈주를 같은 급으로 치고. 아, 그래서 사령관이 200km 뒤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포로 될까 봐? 네, 그래서 나중에 생존 병사들도 있었잖아요. 생존 병사들인데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도 자기들은 일본군 병사들은 소모품이 총알에 불과했다. 자, 이후에 국경 문제 계속 여기서 고착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한 발 물러나죠. 왜냐하면은 벌써 이제 국제 정세도 바뀌게 돼서 신임 우메즈 요시지로 관동군 사령관이 만수 국경 경비 요령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관동군의 국경 진지 지구를 제외하고 만주국이 주장하는 국경선의 후방 약 20km의 경비선을 긋고 그 지역에 부대 투입을 하지 않는다. 소련군 부대가 국경선을 넘어오더라도 경비선을 침범하지 않는 한 최일선 부대의 무기 사용은 금지한다. 즉, 소련과 외몽골이 원래 원했던 국경선을 사실상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또 이런 사건을 신임 사령관으로는 겪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국경선 대신 경비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사실 이번 전투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진짜 뭐 관동군의 어떤 그런 막무가내식 돌격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일본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내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내렸나요? 네, 네 일군 육군 이제 중앙부도 노무란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참전했던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정말 일본군은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전진하라고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소련군은 기관장의 집중 사격에 뭐 다 맞고 쓰러서 죽었다. 조금이라도 자세를 높이면 어떤 소련군 저격병이 명중됐다. 또 일본군은 와 하고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돌격을 하라고 지시를 하죠. 실제 돌격을 하게 되면 소련군이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거기에 기관총부터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련군의 포병 사격이 너무나 정확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때리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거죠. 네, 그런 거.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그 연구위원회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측면에 상당히 일본군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더 보강해야 된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의 외몽군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역시 일본군의 정신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본군이 왜 패했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과 관동군 이런 지휘 어떤 통일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관동군 참모부가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걸 판단 능력이 제한돼 있다. 그리고 사실 소련이나 유럽 이런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 때 대규모 물량전을 소모전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은 참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러일 전쟁식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래서 소련식의 어떤 대병력, 대화력, 대물량이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결과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근대식의 정신력이 강해야지 전투에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패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본 육군에 대한 소련군의 평가도 있어요. 대부분의 기록은 주코프 사령관의 회고록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일본 군, 일본 장교들, 일본 병사, 일본 무기로 평가가 나뉩니다. 일본 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아요. 의외로 군기가 엄청하고 그리고 근접 전투에서는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 모든 게 정말 군인다움이 있다. 이런 게 바로 일본군에 대한 주코프 장군의 의견인데 장군이랑 장교에 대해서는 훈련이 불충분하고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규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매뉴얼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노무난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겠죠. 네, 뭐 사실 전투에 뭐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투의 임함에 있어서 조금 그 장교들의 유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 유연성이 필요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병사들을 어떤 기계적인 어떤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의 같은 일원으로서 같은 좀 인간적으로 좀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전투 사기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어떤 전투에서 책임이 질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것까지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다음에 또 실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말한 전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사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너는 그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병사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시는 잘못된 것은 반복되지 않게 우리는 그것을 켜켜이 쌓아서 우리 군은, 우리 역사는 다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게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시간 또다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